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괜히 마음이 들뜨고 즐겁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주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장의 분위기처럼 들판에 목동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는 큰 기쁨의 분위기이고요. 또 하나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시고 더 끔찍한 것은 헤롯이 유아 살해를 하는 끔찍한 사건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징조를 큰 별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오다가 유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유대 왕궁에 메시아가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에게로 찾아갑니다. 헤롯과 왕궁 안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헤롯이 왕인데 헤롯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하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셨다니.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했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라고 하면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알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를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를. 정말 끔찍한 일이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저 즐겁고 마음이 들떠서 보낼 절기가 아닌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메시아가 나신 날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플까요? 그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처럼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이 탐욕은 한이 없고 그래서 서로 사람을 죽이고 쉽게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헤롯같이 아주 나쁜 사람 때문이라고 얼핏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헤롯과 같이 어떤 특별히 나쁜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나온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자라면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속에 헤롯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그죠? 영국의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면. 이유는요, 그가 우리의 왕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왕이 온다면, 그럼 문제는 달라집니다.
대통령과 정부 자체가 지금 뭐 활짝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정말 우리가 왕을 두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복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왕이 나셨다고 노래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내 왕이신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은 잊으면 큰일 나요. 지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심각한 부부 갈등의 원인도 되죠. 부모님 생일 중요해요. 아이들 생일도 잘 챙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배우자 생일이나 부모님이나 아이들의 생일에 대해 비교해서 예수님의 생일은 그냥 무덤덤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 아니시라는. 저는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좋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여튼 그날은 기뻤어요. 생각해 보면 성탄절 선물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고 또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밤샐 수 있는 날이었어요. 하여튼 그 졸리는데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은 하여튼 밤을 새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추억이 성탄절을 왠지 모르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쁨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성탄절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성탄절의 기쁨이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제 주인,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왕이셨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는 솔직히 저는 한동안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왕이 계시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도 나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왕은 없는 거죠. 뉴 오엔스 침례교 신학교 학장이었던 로렌드 리벨 목사님이 어릴 때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었는데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국왕을 보는 영국 국왕을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국왕이 오신다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설렜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왕의 행렬을 이렇게 보는데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경의를 표할 때 자기도 그렇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행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이렇지? 내가 왕을 만났는데 그때 그 어린 아이였지만 마음에 떠오른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왕은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성탄절은 그냥 남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왕이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공허하고 힘드십니까?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사실 목사에게도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목회하고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저에게 참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문제는 그 기쁨이 워낙 짧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항상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면 할수록 순간 기쁨은 있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진짜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 목표로 삼았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왕이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건 아직 진짜 주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인색하고 까다롭고 두렵고 좋은 거 가져가시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이에요. 헤롯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황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개만이 부흥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집회 때 또 예배 때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또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배상해 주었어요. 누구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갚았어요. 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전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다 집집마다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빚진 거 그렇게 안 갚더니 가지고 와서 다 갚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했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교회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회개와 지금의 회개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회개했는 줄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직장 동료도 몰라요. 왜? 사람에게도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느끼긴 해요. 잘못 살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도 간섭 못하게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헤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 완전히 변했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에게 미쳤나 봐.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게 왕이 되신다면, 헤롯이 내 안에서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저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주 부담스러워하실까요? 저는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나를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만약에 대문을 열었는데 앞에 어린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고 거기에 쪽지에 잘 길러주세요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 기쁘세요? 부담스러워요? 시골 친척집 아이가 보따리 싸들고 안방에 와 앉아서 쪽지를 내미는데 책임지고 잘 길러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 기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헤롯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헤롯이, 내 속에 헤롯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헤롯을 죽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갈망하시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보시면 훨씬 빨리, 훨씬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고 삽시다. 워낙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걸 매일 일기로 기록합시다. 그렇게 영성일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따라오시는 분들은 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실까? 사람은 변할까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면서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깨달았어요. 저는 그거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성일기를 순종일기가 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나왕,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나왕 페이지를. 거기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간증을 거기다가 올리자고 했어요. 처음 올라온 간증입니다.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래 참음을 오늘의 적용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마치자마자 아들에게서 콜렉트콜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실내화 좀 가져다 주세요. 다른 날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웃음이 나네요. 웃으면서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는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지요? 헤롯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왔는데도 우리에게는 무감각해요. 오히려 우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헤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헤롯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말에 신대원 졸업을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다 마쳤는데 외상으로 마지막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야 졸업이 됩니다. 목사님, 제 등록금 좀 마련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그분 한 분 문제라면 어떻게 쓰든지 한번 해봅시다. 그럴 만도 한데 너무나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도와달라는 교회도 많고 어디를 도와야 돼요? 어디를 도와야 되냐, 어디를 안 도와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또 등록금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 마음의 생각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계속 메일이 와요. 돈 됐냐고. 아니 등록금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냥 된 걸로 생각하는지 돈 언제 됐냐고 자꾸 메일이 오는 겁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부목사님에게 계속 메일이 온대요. 이제 마지막 날이래요. 돈 어떻게 됐냐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애꿎은 부목사님께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말은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일단 모아봤더니 뭐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목회비를 다 모았더니 겨우 등록금 어지간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등록을 마쳐서 졸업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불편했어요.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만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등록이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기쁨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내게는 사실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낸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거 하나,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 하나, 그게 그렇게 나를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다윗이 항상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게 내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황홀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탄절은 저에게 다시 기쁨의 날이 됐어요. 어릴 때 그 기쁨이 아닙니다. 선물 때문에 무슨 파티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요. 저는 교우들이 성탄절이 왔는데도 진정한 기쁨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축제를 조금 우리 교회 재정으로 부담스러워도 계속 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의 날. 내일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치예요.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나 입장 자격이 있어요. 내일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입장 자격. 마음의 해롯이 제거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왕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교묘하게 숨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헤롯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과 감격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